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에듀테크 쇼 또 초등교육전 공동 주관이 되는 것이 코엑스 C홀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리면 이제 좀 더 편리하고 이제 그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런 데서 또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방송을 해온 지금까지의 그 줌 교실, 줌 수업 방식, 줌으로 하면 원격 수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교육부에서는 줌으로 하는 것이 질적 저하를 한다, 선생님하고 만나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옆에 파워포인트를 모니터에다가 이 포인터가 저쪽 파워포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자칠판이나 파워포인트로 움직일 때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처럼 전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개의 관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한 관에서 하면 좀 개념이 이해가 안 가니까 큰 관 하나를 이렇게 메타 교실, 메타버스 클래스랑 좀 차별화돼서 다양한 형태의 그것을 보인다 해서 메타 교실, 뭐 메타버스 다른 세상의 교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은 메타 교실입니다. 메타 교실, 다름의 아이스트 메타 교실은 이제 트레이드마크를 해서 새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실 수업을 더 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 교실에서 일반 칠판, 프로젝터 혹은 전자칠판을 하는 수업을 할 때에 대면, 비대면이 나가는 교실과 또 아예 이제 새로운 교실 형태로 할 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교실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수업을 하는, 교실과 교실이 같이 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공간이 아이스튜디오 메타 교실 부스가 되겠고, 그 아이스튜디오 자체를 이제 교실뿐만 아니라 스튜디오다 혹은 노트북이다 혹은 어떤 특정한 방송실에 사용할 때에 과거에 그 컨트롤룸하고 같이 사용했던 방송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데스크 혹은 아이스탠드라고 하는 걸 놓으면은 바로 방송이 된다. 방송국이 이제는 데스크탑 PC처럼 데스크탑 방송국이 되게 하는 기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의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월 사용료,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 정도 하나 찍으려면 한 5-600만원 드는 거죠. 뭐 10편을 하면 5,000만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월 한 100불 정도를 내면 마음껏 만들 수 있다, 그런 그 라이선스 개념도 이번에 출시해서 한번 오셔서 직접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그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미래 교육 연다는 그 세미나를 뭐 저도 발표를 하고 또 이제 저명하신 분 두 분께서 같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를 저희 방식으로 중계하고, 컨퍼런스에 가면 항상 파워포인트 스크린 보면서 발표자가 작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것도 발표자가 이대로 발표하면 그대로 나가는, 그리고 녹화되고 그리고 전송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상에서의 컨퍼런스, 이렇게 만든 컨퍼런스가 이제 아이프렌드나 제페토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아바타로 모인 공간에서 선생님 강의를 볼 수 있는 메타버스 교실 혹은 컨퍼런스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우리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스튜디오를 그 전문 방송국, 여러 명이 막 하고 여러분 있는 스튜디오들이 다 이제 불이 많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꺼진 이유는 작동자와 강의자가 같이 잘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사인을 맞춰서 강의를 찍는데 문제가 있는데, 새로 개발된 다름의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 스튜디오에 소프트웨어를 바꾸든가 아니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데스크, 스탠드를 넣는 순간 방송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5000, 7000을 가진 방송, 아주 전문형 방송국과 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고급형 혹은 그 전문 방송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여러 명이 대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스튜디오에 쓰는 거라면 여기는 셀프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스위처 믹서를 대체하는 그런 방송 장비를 만들어서 이것을 프리젠테이션 온라인 방송국, 올인원 시스템, 이것을 전문 스튜디오 온라인 방송국, 스튜디오 형태로 가는 장비다. 물론 이것이 교실에 들어가 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ICT 5000과 7000의 시스템과 3000과 4000의 시스템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그러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아이스탠드라고 해서 이렇게 다섯 개의 그 모니터를 달고 높낮이가 이 조정이 되는, 여기 높이가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또 각도가, 여기 틀어진 각도가 조정이 돼서 앞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만들고, 여기에 카메라 마운트, 이쪽에 지금 제가 이제 이게 붓이 너무 두꺼워서 약간 얇게 하고 페인트를, 이게 페인트 브러쉬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그 모니터에는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작동 화면이 나오고 줌의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제 다섯 개 이상, 좀 큰 데는 7개, 8개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그 아이스튜디오 데스크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방송국이 된다. 아이스탠드를 놓게 되면 여러분의 방송국은 이제 셀프 스튜디오가 된다. 여기에 모든 것, 오디오만 연결하고 모니터만 연결하면 되니까 이 장치가 안에 들어있고 스피커, 카메라 마운트가 돼서 결선이 단순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가 된 올인원 방송국 아이스튜디오로 줌을 써서 텔레 미팅이 아니라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스튜디오가 되는 장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아이데스크라고 해서 교실에 들어가거나 셀프 스튜디오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 데스크를 바퀴가 다 견고한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튼튼하게 잡혀서 들어가고 높낮이 조정이 돼, 서서 할 때, 앉아서 할 때가 다 될 때는 아이데스크 형태를 조금 작은 모니터, 27인치, 24인치 이런 것들을 달아서 편리하게 하는데, 이게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쓴 모니터가 3개, 밑에 약간 꺾어진 게 3개, 이 메인 모니터가 되죠. 이게 되고, 교실에 갈 때는 이 각도가 꺾어져서 학생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각도 조정이 되게 되어 있는, 새로운 이제 특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데스크 형태가 되고, 여기에는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아이데스크를 출시해서 전자교탁의 새로운 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이 아이데스크와 아이스튜디오를 그 교실과 스튜디오에 넣기 위해서, 또 컨퍼런스장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세 개의 공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튜디오와 아이데스크, 또 이번에 이제 교실이 학교에 가면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수학여행 가는 필드 트립이 되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VR 5D 수학여행을 가는 걸 보여서 이번에 이제 학교에도 설치가 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멋진 곳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쪽 공간에 6인승 시뮬레이터로 여러분 탑승해서 독도로, 제주도로, 또 멋진 VR 세계로 보여드리는 새로운 메타 교실, 클래스가 이제는 필드 트립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컨퍼런스 홀에 새로운 컨퍼런스, 와서 보는 사람과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과 현장과 밖이 차이가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미리 녹화한, 제가 이렇게 하듯이 미리 올려보시면 그걸 보는 소위 거꾸로 컨퍼런스, 다름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한 그런 방식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그 아이스튜디오 관은 이렇게 두 면으로 나누었습니다. 저 뒤에는 이제 대중적으로 교실에서 선생님 노트북에 쓰는 아이스튜디오 200을 중심으로 하는 원터치 아이스튜디오하고, 여기는 다소 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7000, 5000, 400, 300을 써서 좀 경제적인 솔루션, 개인용 스튜디오용이 있고 또 전문 스튜디오용으로 해서 방송국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 전자교탁 노트북 들에 쓸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200,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써서 그냥 포인터로만 수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파워포인트 쓰시는 선생님이 화면 공유만 하듯이 파워포인트 공유하고 강의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200K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은 이제 그림이 조금 이렇게 아름다운 걸 넣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단순한 그림, 쉽게 우리가 많이 한 뉴스, 날씨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모니터 하나를 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깨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내려와서 보여지고 이렇게 가는데 언제든지 이 화면은 이렇게 더블 클릭만 하면 큰 전체 화면이 되는 거죠. 화면 쉐어, 줌에서 하는 화면 쉐어처럼 되지만 선생님이 없는 이 화면하고 선생님이 제가 뭐 선생님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몰입도에서 다르다. 교육은 선생님으로부터 모티베이션, 공부할 마일스톤을 듣는 것이 사실은 how to solve 학원에서 많이 가르치는 이제 못 풀 때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면 선생님이 항상 있는 강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스톤의 모든 버전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점진적으로 선생님을 크게 해서 선생님과 눈이 아이컨택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아이스튜디오 200은 여러분 노트북에 설치해서 월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문 방송국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노트북 사양이 좀 좋을수록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대중적으로 원격 프레젠테이션 아이스튜디오는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한다. 텔레 비디오, 비디오를 보냈던 텔레 비디오와 프레젠테이션은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시스코나 폴리콤 이런 데 많이 했던 것은 텔레 프레젠스 선생님을 따로 보내고 파워포인트를 보내서 두 개를 썼던 게 그동안 20년간 사용된 문화라고 하면 다른 것을 하나로 컴바인해서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보내는 가장 간단한 방식의 텔레 프레젠테이션 솔루션을 아이스도 200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학교에 있는 견자규탁 또 전자칠판에 이르기까지도 다 이것을 장착하는 순간 선생님의 강의는 온라인상에 가게 됩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보이는 이번에는 이 아이데스크, 조금 더 데스크 중에서도 가볍고 또 교탁 형태로 돼서 학교나 강의실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전자교탁 형태가 지어져서 여기 부스를 저는 아이스도 전자교탁 부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아이스도 전자교탁은 전자칠판과 연동해서 이 교탁과 연동해서 지금 저처럼 할 수 있고 전자교탁을 가서 쓰게 되면 자동으로 그 화면이 바뀌면서 넘어가는 새로운 특허 기술까지 이제 특허가 나온 건 아니고 특허 제출 기술인데 그걸 만들어서 이제는 교실의 강의가 교실 안에 있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강의가 전 세계 누구나 또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볼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한 강의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6명이 타는 이런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학교에 가면 전 세계 어디든지 본다. 그럼 이 컨텐츠 만드는 게 그동안 어려웠는데 저희 다림이 만든 새로운 오퍼링 툴을 쓰게 되면 초등학생들도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드론으로 찍어오면 우리 컨버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모션이 발생해서 가는 새로운 다림의 또 기술이 여러분들을 VR 세계를 창조하는 메타버스 이 필드 트립을 만드는 제주도 학생들이 만든 곳을 또 서울에 있는 학생이 타고 가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의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텔레콥터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공급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그 목포에 케이블카를 타고 내리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타면 제주도로 하나는 독도로 가는 것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그 4인승을 현장에 놓고 여러분들을 독도로 제주도로 모시도록 갈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그 영상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체험관이 아닌 그 옆에 이제 교실관에 가면 교실관에는 이렇게 두 개의 교실 즉 일반 교실의 전자칠판을 쓸 때에 자동으로 원격 수업이 되게 만드는 온라인 그 장치가 들어가는 다름의 아이데스크와 또 그 이 안에 전자칠판이 아닌 프로젝터와 기타들을 썼을 때의 미래 교실 다른 교실들이 함께 보이는 다른 교실 줌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예 교실들이 A교실, B교실, C교실, D교실이 나와서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방에는 아이데스크가 책상이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은 책상, 아까 말씀드린 전문형 데스크보다 좀 간단한 데스크가 학교 전자교탁을 대신해서 교탁 안에 있는 컴퓨터를 바꿔도 되고 우리 다림의 전자교탁을 바꿔서 하게 되면 이 선생님 일반 강의처럼 하실 때에 옆에는 온라인 스튜디오로 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돌아가게 됨으로써 그 강의는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옆에는 이제 전문 미래교실로 해서 이 학생들이 줌으로도 오고 다른 교실이 여기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선생님 수업할 동안 일반 수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원격 수업 교실의 장면이 보이게 됨으로써 이 방송이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고 녹화되고 다른 교실도 똑같은 선생님 수업과 다른 비대면 수업이 나오는 다른 교실은 그저 프로젝터만 있으면 되게 이렇게 해서 참여가 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방식들로 만들어진 그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은 우리가 직접 이것을 이제 그 방송에 써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강연장에서 그 메타버스 미래 교육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컨퍼런스 이전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림이 이번에 대규모의 그 컨퍼런스를 메타버스 공간에 보이는 그러한 기술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다림의 새로운 기술들을 직접 써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